저는 이제 의대 졸업한 지한 25년 정도 됐고, 개업한 지 20년 정도 된 베테랑 산부인과 산부인과사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뱃속에서 태교를 좀 잘했으면 더 훌륭한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태교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뱃속 10개월이 태어난 다음에 10년 평생을 따라다닌 것을 제가 읽었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태교에 대한 중요성과 태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임신 2개월부터 10개월까지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들으시고 꼭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가 태어나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태교에 대한 걸꼭 들어보시고 각뭐 2개월, 3개월 각 달별로 필요한 태교가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10개월 마지막 달이고요. 임신 37주에서 40주에 대한 태교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만 예정일까지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아기를 분만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의사에게 유도분만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유도분만에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의사가 먼저 권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몇주 동안 태아는 성장을 계속하겠지만 양수의 일부는 임산부의 체내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수와 태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예전처럼 태동이 활발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신 37주에 이제 숙제는 출산용품을 확인하기고요. 태아의 몸무게는 2.95kg, 키는 47cm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출산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랫배에 압력이 증대되고 태아가 아래로 쏠린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항상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매주 정기검진에서 자궁 입구가 열렸는지, 양수가 새어나오진 않는지, 태아가 골반의 어느 부분까지 내려왔는지를 검사합니다. 임신 말기 풀텀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양수가 터지는 것을 걱정하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통계적으로 볼때 임산부의 15%만이 조기 양막 파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가 터지면 바로 의료진에게 연락을 하든지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출산 후 아기를 데리고 올 때는 안전한 카시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미리 설치하시고요. 조기파수는 이렇게 소변 안 봤는데 물 같은 게 왈칵 쏟아지면서 팬티나 바지까지 다 적실 때 조기파수고요. 조기진통은 자궁이 수축했다 풀어졌다 수축했다 풀어졌다 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할 때를 조기진통이라고 합니다. 수유에 필요한 모든 물품, 즉 젖병, 살균기, 분유 등이 다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기가 병원에서 집으로 올때 입을 옷도 준비하시고요. 아기의 튀어나온 탯줄 절단 부위를 고려해서 불편하지 않은 옷을 준비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제대열 은행에도 등록하세요. 제대열 이식을 통해서 치료 가능한 질환은 악성 종양, 특히 백혈병, 악성 림프종, 고환암, 유방암, 난소암, 폐암 등 있고요. 혈액질환 및그 혈색소 질환은 진생불량성 빈혈, 선천성 혈구감소증, 선천성 대사이상 장애, 고셔, 선천성 면역 이렇게 드문 질환이고,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 류마티스. 그럼 이제 앞으로 줄기세포 이식이나 치료제를 통한 치료 가능한 질환, 현재 치료 가능한 질환은 골수 이식을 통해서 치료 가능한 모든 질환이나 백혈병을 비롯한 진생불량성 빈혈, 골수 이형성증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혈소판 혈구감소증, 효소결핍, 면역 부전, 대사장애, 자가 면역 질환이고 연구 중인 난치성 질환이나 유전 치료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제대로 은행을 찾아보시고요. 임신 38주는 출산 후에 도움받을 분에게 이제 미리 연락하기인데요. 태아 몸무게가 3kg를 넘어서 하게 되고요. 태아의 몸을 감싸고 있던 태아 솜털과 피부 발육을 보호했던 표피의 대부분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태아는 다른 분비물과 함께 이 허물을 삼켜버리고 이것은 출산 시에도 내장 속에 남아서 아기의 첫 내장 운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엄마에게는 기다림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출산 전에 이 시간을 즐기시도록 노력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태아가 골반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임신 말기에는 심장 박동이 좀더 심해져서 정상 경우보다 약 45%의 피를 혈관으로 더 뿜어내게 됩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 태아가 골반 속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태동이 줄어듭니다. 엄마는 호흡법을 꾸준히 연습하시고 분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란 매우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안면 마사지나 근육 마사지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시도해 보십시오.
출산 후 산모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미리미리 연락하십시오. 큰 아이가 있을 경우 출산일에 맞춰서 맡길 이웃이나 친척께 미리미리 부탁해 놓으십시오. 임신 39주는 아기방 꾸미기인데 몸무게는 보통 3kg 내외고 키는 48cm 정도 됩니다. 태아는 출생 후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방층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장기는 다 발달되어 있고 폐는 마지막으로 완전 성숙에 도달하게 됩니다. 몸이 매우 불편하고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병원에 가져갈 아기 용품과 엄마 용품을 잘 챙겨두셨죠?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모습 중에서 아기가 닮았으면 하는 부분을 종합해서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남편이나 친지들과 자주 통화해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세요. 남편과 상의를 통해서 아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도 의논해보세요. 아기가 누구를 닮았으면 하시나요? 아기를 집에 데려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특히 밤에 주무실 때는 가능한 한 마음을 편하게 갖도록 하세요. 긴장감이 악몽을 꾸게 하거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임신 40주,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세요. 신생아의 평균 몸무게는 2.7에서 3.5kg 정도입니다. 남은 며칠이 지나온 9개월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만일 출산 예정이 지나도록 진통이 시작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유연성 있게 기다리세요. 보통 5% 정도 아이들만이 예정일에 맞춰서 태어납니다. 이제 곧 아기를 품에 안아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어떤 아기로 자라기를 바라는지 엄마 아빠의 생각을 기록해두세요. 분만을 앞두고 여러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겁니다. 아득하게만 여겨졌던 출산이 곧 이루어질 시점이라서 마음감이 교차하기도 하고 280일간의 임신여행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임신 마지막 달이 되면 출산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인 진통과 이슬, 파수통과 같은 본격적인 출산의 징후와는 달리 평소와는 다른 증세를 보임으로써 출산을 미리 준비하게 해주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증세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면 아기를 맞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차분하게 아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태동이 줄어드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지금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던 아기가 골반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태동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태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아주 심하게 움직인 다음 갑자기 멈추는 경우에는 태아에게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분비물이 많아지는데요. 태아가 산도를 통과하기 쉽도록 질이나 자궁구 등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분비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출산에 대비해서 모체의 호르몬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자주 당기는데요. 임신 20주 이후부터는 하루에 대여섯 번 정도씩 배가 당기다가 임신 주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리고 출산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 빈도도 많아지고 이걸 가진통이라고 합니다. 생리통이나 요통처럼 통증이 나타났다가 잠잠해졌다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반복하는데 이 진통이 주기적으로 오기 시작하면 출산이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남편은 퇴근길을 서두르셔야 돼요. 출산이 임박한 때입니다. 언제든 분만의 징후가 나타나면 당황하지 말고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입원할 때 들고 갈 가방을 아내와 함께 챙겨주세요. 다가올수록 불안해하는 아내를 위해서 되도록 일찍 퇴근해서 곁에 있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상시 연락할 곳을 적어둔 쪽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둬서 아내를 안심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달에는 아내와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 과정을 치러내기를 기도하는 아빠의 마음을 임신 다이어리에 적어보세요. 마지막 달이 되면 이제 태아의 무릎이 배를 찌르거나 태아가 등골을 내미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얌전히 있다가도 허리나 앞쪽으로 불쑥 몸 전체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국이 내려앉은 듯이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또 이 시기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요. 그렇지 않아도 커진 자궁에 의해서 압박을 받던 방광이 출산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골반으로 내려온 태아의 머리에 눌려서 소변이 더욱 자주 마렵게 됩니다. 방광이 심하게 압박을 받으면 소변 배는 횟수는 잦아지고 소변 보기가 어려워져서 소변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산의 징후들인데 일단 피가 섞인 이슬인데요. 자궁 문이 열리면서
적은 경관에 점액성 태양, 냉과 함께 섞여서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이슬이 비친다고 하는데 그 양은 겨우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이고 빛깔은 핑크색이나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슬이 비친다고 해서 바로 분만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빠르면 1, 2일, 느리게는 1, 2주일이 지나야 출산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슬과는 다른 이상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자궁부에 걸친 태반이 눌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대량 출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혈량이 많을 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파수. 양수가 파열되는 것을 파수라고 하는데요.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올 준비를 시작했다는 증거가 바로 파수입니다. 파수는 자궁부가 열리고 양막이 찢어져서 양수가 흘러나오는 걸 말하고요. 뜨뜻한 물 같은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대아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파수가 되면 반드시 분만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입원해야 됩니다. 파수가 시작되면 목욕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가 묻었다고 해서 물로 씻어내면 자궁 속으로 세균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즈나 위생 패드를 댄 다음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진통인데요. 산모의 몸이 출산을 위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궁이 주기적으로 수축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주기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출산이 임박하면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자궁이 수축이 일어나고 편히 누워있는데도 배가 단단해지고 자궁이 수축합니다. 처음에 불규칙이다가 차츰 규칙적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는데요. 두세 시간 아프다가 멀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 진통이 아니라 가진통이고 가진통이 아니라 진짜 진통이 생기면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진통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병원에 입원해야 되냐면요. 우선 칠수한 예정일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일찍부터 병원을 다녀오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초산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는 보통 자궁 입구가 2cm 정도 열리고 나서 병원에 오시는 것이 입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진통이 시작되면 가진통인지 진짜 진통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진짜 진통이 시작되고 진통의 간격이 5분마다 오고 1분 동안 지속되는 것이 1시간 정도 계속되면 당황하지 말고 미리 싸둔 짐을 챙겨서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첫째가 아닌 둘째 이상 나오시는 분은 규칙적인 진통이 있으면 바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5분 간격으로 올 경우 오다가 차에서 낳거나 병원에 오자마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째 이상은 그냥 규칙적으로 진통이 있으면 바로 오십시오. 가진통과 진짜 진통을 구별하는 방법은 가진통은 불규칙이고 진짜 진통은 규칙적입니다. 그리고 간격이 계속 길게 유지되지만 점점 짧아지죠. 그다음에 강도가 증가되지 않지만 점점 증가하고 주로 하복부지만 이게 등과 복부, 등이 통증 있는 것도 진통의 하나입니다. 자궁경관이 열리지 않지만 이건 열리죠. 진짜 진통은 규칙적인 진통이 점점 짧아지면서 강도는 점점 세지고 등과 복부에 통증이 있으면서 자궁 입구가 벌어지는 것을 진짜 진통이라고 합니다. 입원할 때 준비물은요, 진찰권과 의료보험증, 뭐 필기도구, 세면도구, 보호자 침구류, 개인 물품, 치약칫솔, 수건, 비누, 약간의 현관이고, 엄마를 위한 물품은 수건 두세장, 뭐 물티슈, 복대나 고들 유축기, 수유 브래지어, 뭐 수유 패드, 속옷, 긴 네이, 모기 낀 양말, 가디건, 어떤 간단한 겉옷, 기초 화장품, 태원식 물옷, 아기를 위한 용품은 배냇 쪼구리, 속싸개, 겉싸개, 젖병 작은 것, 물티슈, 기저귀 등 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진통이 시작되고 생각되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임산부는 진통 중에 메스꺼움을 느끼고 구토를 하고, 이런 문제를 피하는 게 좋고, 이를 위해서 위장을 비워둬야 합니다. 만약에 갈증을 느낄 경우에는 찬물로 입술을 축인다거나, 얼음을 빨아먹는다거나, 젖은 수건을 빠는 것은 괜찮습니다. 진통 시간이 길어지면 정맥 주사로 체내에 수분을 공급하고, 출산 뒤에는 별 문제가 없는 이상 금방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분만 국수를 보면 이제 둘째는 좀 빨리 낫고 첫째는 잠복기도 길고 활성기도 길죠. 보통 출산은 진통이 시작되고 8시간 55분, 경산은 5시간 25분 걸린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제왕절개를 결정하는 경우는 대개 산모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인데 크게 이제 무리는 없고 산모의 위험은 곧 아기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심한 임신 중독증이 있거나 태아가 둔이거나 전치 태반이 있거나 다태 임신 그전에 자궁 수술한 기억력이 있거나 자궁이나 질의 기억이 있으면 미리 제왕절개를 결정하게 되고 자연분만 도중에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는 갑자기 태아가 가사 상태 그러니까 심음이 뚝뚝뚝 떨어지거나 파수된 지 양수가 터진 지 24시간이 지났거나 분만 시간이 지연되거나
태반이 조기 박리될 때 등입니다. 재앙조기는 되게 골반하고 애기 머리가 불균형하게 골반이 너무 좁고 애기 머리가 큰 경우고요. 그 전에 반복 재앙조기를 했거나 잔부균형이 있어서 수렴 경우, 애기가 심음이 떨어진 경우, 둔이인 경우, 양수가 미리 터졌는데 진통이 안 생기는 경우, 엄마가 출산을 절대 그 고통 때문에 너무 무서워 두려워하는 경우, 태반이 밑에 쳐져 있는 경우, 산모가 고령에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 조산인 경우 등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기가 둔이로 있거나 너무 크거나 전치태반이거나 태아 전선소증인 경우, 축하라는 말은 너무 좋고 당신께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40주간 당신의 정성과 희노애락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경을 표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삶은 황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태어난 당신과 새 생명에게 깊은 경배를 드립니다. 이로써 위대한 280일 여행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엄마 마침내 저 세상 밖으로 나가요. 엄마의 자궁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빛과 소리, 따뜻한 공기, 엄마의 목소리. 엄마가 덜 아프게 이 길을 빠져나가자고 다짐합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드디어 저는 울고 있어요. 고통의 울음이 아니라 감사의 울음을요. 아내의 분만을 직접 도와주세요. 탯줄 자르는 감격의 순간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셨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응급일 경우는 24시간 가능하고요. 병원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31-860-6000번이고 태교에 대한 강의를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